캐나다 서부를 대표하는 관광은 뭐니 뭐니 해도 로키 여행일 것입니다. 총 길이 약 4,800k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로키 산맥. 하지만 로키 여행도 식후경. 아무리 멋진 곳을 구경하러 간다 해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여행의 즐거움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가는 게 아니라 로드트립으로 직접 운전해서 가는 여행을 한다면 맛집 탐방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처음 와보는 곳으로 놀러와서 어디가 맛있는지도 모르고 복권 긁는 심정으로 제발 맛집이길 바랐다면 영상에 나오는 레스토랑들을 메모해두세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리뷰했는데도 구글 평점이 무려 4.7입니다. 5점이 만점이라는 점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번쯤 가봐야 하는 평점입니다. 브런치 식당이며 캠룹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는 차로 평균 4시간 정도 걸리며 로드트립을 아침 일찍 떠나셨다면 점심 즈음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고기랑 다양한 식재료를 조달해 만드는 곳으로 20년 이상 터즈대감처럼 캠룹스를 지켜온 식당입니다. 로키 산맥으로 여정의 첫 브런치는 이곳에서 꼭 드시고 출발하세요. 메뉴는 구글에 나온 인기 메뉴들을 드셔도 좋으며 CBM 추천 메뉴는 치보운 비프벤입니다. 에그 베네딕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시켜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베니에 나오는 쇠고기가 일품. 이 집의 다른 쇠고기 요리를 맛보고 싶어질 정도의 맛입니다. 로키 산맥 여행에서 밴프 국립공원만큼 유명한 곳은 아마 제스퍼 국립공원일 것입니다. 그 제스퍼에서 맛볼 수 있는 맛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비스트로는 편안한 분위기의 작은 식당을 의미하는 단어로 가게 이름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좀 더 현지 분위기에 아늑한 식당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스퍼라는 도시만의 정취가 묻어나는 곳으로 이곳이 파는 음식 장르는 제스퍼 스타일이 가미된 지중해식 퓨전 요리입니다. 지중해식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이곳의 요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CBN 추천 메뉴는 보어 벨리 플랫브레드와 스페니쉬 스파이스드 윙스, 그리고 랩 오브 램무 치킨잉은 닭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시켜야 하고, 양고기 특유의 누린내도 나지 않고 살코기가 살살 녹아 양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 먹어볼 만한 메뉴입니다. 닭고기와 쇠고기, 엘크고기 등 다양하게 있는데 최대한 다양하게 맛보고 싶다면 더스리 파라우스를 시켜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쇠고기, 닭고기, 양고기를 동시에 조금씩 맛보실 수 있습니다. 로키 여행의 꽃하면 역시 밴프 아닐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밴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텐데요. 그만큼 맛있는 식당들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투룰루스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잘 방문하는 곳으로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다 따로 있습니다. 케이준 레스토랑이며 맛있는 아침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점심 메뉴도 맛있어 브런치를 먹으러 오시기에도 적합합니다. CBM의 추천 메뉴는 점심 메뉴에 있는 하우스 페이보릿에 있는 메뉴들입니다. 이곳 역시 밴프에 있는 식당입니다. 다른 레스토랑과 다른 점이라면 이곳은 술도 직접 만드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의 진은 특히 유명해 술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 꼭 시음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보다도 술에 대한 칭찬을 더 많이 할 정도로 정말 맛있는 술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그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곳 요리는 모두 장작불로 조리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며 맛도 일품이라 점심에 먹고 저녁에 또 오는 관광객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CBN 추천 메뉴는 프라임 립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라 보통 오후 8시 30분 이후에 주문하려고 하면 이미 품절되고 없으니 일찍 주문하세요. 바비큐 소스를 좋아하신다면 루이스 립도 맛있습니다. 나는 쇠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로티세리 치킨을 드셔보세요. 고기를 정말 원 없이 먹고 싶을 때는 16온스로 시키시는 것을 강력 추천. 사이드 추천 메뉴는 크리미 메쉬드 포테이토입니다. 참 요리 주문하실 때 캠프파이어 그레이비 소스를 꼭 추가하세요.